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지하 4층에 지금 침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찾으러 진짜 어떤 상태인지 제일 궁금해요. 자, 드디어 입성. 진짜 이제 드디어 차를 찾아왔는데, 일단 여기가 지하 3층. 지하 3층은 진짜 다 깨끗하네. 자, 여기가 지하 4층. 이제 우리 오시리즈를 찾아보자. 진짜 아무 일 없겠지? 물이 많이 침수되긴 했네. 슈퍼카도 있고. 엄마, 우리 에마 어디 갔니? 어, 여기 있다.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게 랜덤으로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터진 부분이 있고 안 터진 부분이 있고. 일단 우리 쪽은 잘 살아있는 것 같아. 오, 대박. 일단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지금 좋아. 잘 살아있습니다. 잘 살아있대. 지금 차를 움직이면 안 되고 보험회사에 이제 전화를 하고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와서요 차 상태를 한번 다 보고 직접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진짜 저희 차는 괜찮은데 지금 물에 맞거나 이제 그림 이런 거 이제 상태를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일단 천만 다행입니다. 아, 도장면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위에 정글수만 떨어지면서 이런 거 떨어져. 아, 여기가 좀 여기는 안전지역. 여기 안전지역이에요? 여기는 안전지역이에요. 사실 제일 안전지역이에요. 아, 운이 좋았네. 네. 3층부터 막 군진이 다 올라와서. 아, 3층이요? 3층까지. 네. 4층도 저기는 아예 못 써요. 아, 진짜요? 여기서부터는 괜찮아요. 여기는 다행인 거예요. 진짜 운이 좋았네요. 네, 네. 근데 그 자차 처리하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아니요, 한참 안 돼요, 자차 처리는. 아! 일단은 근데 진짜 우리 거는 살긴 살았는데 다른 분들 거도 자차로 해도 보험료 안 올라간대. 자리가 너무 운 좋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그럼 그 전날에 우리가 바로 세차했잖아. 어, 그치.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깨끗해. 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차 상태인데 시동 한번 걸어볼게. 여러분, 일단 우리 아이는 살아있습니다. 진짜 살았다. 차까지 망가졌으면 나 진짜로 우울할 뻔했거든. 와, 진짜. 아, 이제 문제는 집이다. 하늘이 도왔다, 일단 차는. 일단은 나가서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어디 뭐 상처 난 데 있나 한번 봐보자. 여기다 차대운 사람들은 난리 납니다. 그치? 와, 미쳐봐. 어떻게 그렇게 이쁜 자리다 세워놨어, 주차를. 내가 예쁘니까. 지금 복권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자, 밝은 데서 다시 한번. 이상 없고. 이상 없고. 자, 현재 이상 없고. 아, 이거 불난 동안 누가 와서 세차해 놓은 거야?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상 없고. 와, 빤딱빤딱하다.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아, 차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진짜 가슴 저렸는데. 막상 닦아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묻어나오네. 촉도 완전 달라. 닦은데? 아, 이게 들어왔던 거구나. 깨끗한 게 아니었구나.
세차로도 잘 안 돼요? 세차해보시고 아니면 클리닉 쪽으로 네. 해보시고 만약에 세차를 하려고 영수 좀 받아놓으셨다가 저희 보험 쪽에다 얘기하셔가지고 담당자한테 진행하셔도 되고 아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 혹시 방금 뭐 이런 에어컨 잠깐 틀었는데 목이 네.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네. 안에 다 들어갔는데. 아, 그럼 결국엔 그쪽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안에 내부 쪽은? 그러면 이제 클리닉 하는 데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런 것도 영수증 다 받아 놓으셨다가 아, 네. 뭐 한 번에 아니면 아마 저희 바로 맡기실 것 같으면 그렇게 영수증이나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니면 이제 저희 담당자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다 인원이 딸려서 아, 네, 네. 다 확인하면 일일이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아 네 코너에 닦아주면 이렇게 티 나잖아요 근데 아 여기도 다 들어간 거죠 현재 네, 네 여기는 빗물 들어간 건 막혀있지만 미세가루 같은 경우에는 못 막잖아요 다 네네 네. 이거는 갈색이잖아요 원래 모래가 들어가면은 이런 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은 아니죠 모래가 연기제 그거죠? 네 연기제잖아요 다 이건 다 건으로 인해서 네. 많이 연락을 문의는 많이 오시는데 지금 제가 잠깐 엔진을 열어서 네. 닦아봤지만 걸레로 닦았지만 먼지가 아닌 저도 지금 리틀 장갑을 끼고 있는데 리틀 장갑 흰색에 저희가 먼지가 묻으면 황금색으로 바뀌는데 저 차 같은 경우에는 닦았을 경우 검정색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화재로 인한 먼지들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누르고 한번 정도 청소를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 타실 때에도 또 안전하고 그렇게 더 낫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침수됐거나 뭐 화재로 인해서 뭐 그을렸거나 그런 차는 저도 지금 아직 못 봤거든요. 문의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을렸거나 침수된 것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낫고 실질적으로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인해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차량 관리까지 다 맡겼고요. 그래도 진짜 운이 좋게 차가 이렇게 망가지거나 이러진 않아서요. 안에 청소랑 외부 청소, 에어컨 안에 있는 에바클리닝 뭐 그런 거 다 해야 된대요. 또 아기가 타야 되는 거라서 또 그리고 아까 다른 분들 더 심각한 차들도 많은데 이거 다 빨리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직 집은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기재랑 바닥에 떨어진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안에 있는 식기 도구 뭐 침구류 아무것도 쓸 수가 없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둘째 O시리즈는 잘 살려냈습니다. 심폐소생 중입니다. 현재 거기 입주민 여러분들 다 이렇게 힘내시길 바라고 진짜 좋은 일이 올 거라 믿어요. 일단 로또 사러 가자. 당첨되겠지? 3등이라도 4등? 로또 사러 가자. 이런 일이 언제 생겨? 로또 사러 가자. 가자.